수학을 맡고 있는 정원호 선생님입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왔고 보니까 -2,0 여기 좌표 축에 올려서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좀 풀면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아니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풀면 되겠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인가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1 3등급 이상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9.1 2등급이면 웬만한 개념은 여기서는 문제풀이에 예. 중학교 도형의 성질만 알면 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행선의 성질에서요. 예.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밑변에 이제 고정 잡고 나머지 꼭지점에 밑변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잡으면 이 선상에서는 넓이에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 정도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분 잡고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점 P 1사분면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서요. 저 원의 일부 사분원을 그려서 이 정도 맞춰가지고요. 예. 점 P가 여기 있는데 이제 보면요 접선이죠. 그래서 접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조금 안 나오긴 한데 예. 원래 이쪽으로 잡아야 했는데 실제 계산하고 보면 이쪽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조금 그림을 좀 크게 다른 쪽으로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가운데 정도 잡고요. 예.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이어서 예. 여기서 접선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문제 조건을 보시면 X축과 만나는 점 있죠. 여기서 Q라고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점이고요. 여기서 수선을 그렸을 때 하면은 음과 평행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를 R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문제 조건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있죠. 그래서 삼각형 세 번째 줄 OPR의 넓이가 5분의 6.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가 2,0이고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고 여기가 5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요 삼각형이죠. O, BR의 넓이니까 요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요 길이를 알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려면 다시 여기 B라는 점에서 여기 OP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기를 H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하고 여기 같기 때문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5분의 6 나왔고요. 여기를 2고요. 이걸 뭐 X라고 하면 여기가 2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예. X를 구하면 루트 씌우고 제곱해서 계산하면은 25분의 100이니까 5분의 64죠. 5분의 8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아 여기가 5분의 8이구나. 여기가 5분의 8. 그러면 여기가 5분의 2가 되고요. 여기도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넓이니까 삼각형 OBR의 넓이는 O, H, B, R의 넓이와 같으니까, 이 넓이요. 그래서, 2분의 1, 5분의 6,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하면은, 25분의 네, 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접선 문제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접선보다는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문제,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 우리 접선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율이 예, 뭐 거의 나온다.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난이도는 문제마다 다양한데 이거는 장학교 기본 도형 지식 알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2.5 정도 잡으시고요. 추가 설명하면은 예, 이 점을 뭐 A,B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도 산술기하 이렇게 관련된 문제 나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도 지금 직접 접선의 방정식 엑셀턴 Y절편 이용하면은 예, 접점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은영 선생님 수고했습니다.